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이자 여름 축제인 2019 거제 바다로 세계로가 개막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벽체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간은 개인이 절대 손을 대선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경남의 농민 수가 지난 10년 동안 23% 줄어들었고 농가 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경남 농가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연극계 미투 운동의 여파로 지난해 이름까지 바꿨던 밀양 공연 예술 축제가 올해 본래 이름을 되찾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이자 여름 축제인 2019 거제 바다로 세계로가 개막했습니다. 낮에는 해양 스포츠, 밤에는 문화 공연으로 이어지는 올데이롱 축제로 열립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블루나이트 콘서트. 출연진의 열광적인 무대, 환호와 박수가 이어집니다. 올해는 바다가 보이는 지세포 해양 공원으로 무대를 옮기면서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재덕 그리고 고요태 공연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하고 많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2019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바다야 놀자란 주제로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올데이 축제로 진행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에 걸맞게 낮엔 다양한 해양 스포츠가 열립니다. 비치 풋살 경기와 철인을 가리는 트레일런 40K 등이 펼쳐집니다. 또 핀수영 대회와 수상 드래곤 보트 대회는 국내외 선수들이 참여하는 만큼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또 다른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여름밤 더위를 식혀줄 블루나이트 콘서트가 지세포 해양공원과 구조라 해수욕장 등에서 열립니다. 또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국제야시장과 푸드트럭전도 운영됩니다. 축제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먹거리도 많고 해가지고 참 좋습니다.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바다로 세계로 2019가 오는 4일까지 거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벽체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건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을 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피트 공간이었는데요. 개인이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내부. 산산조각난 벽돌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내부 확장 공사를 하려고 벽면을 허물다 벽체가 무너진 겁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60살 한모 씨가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공용 수도관 등 건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이른바 피트 공간. 아파트 설비 유지와 보수를 할 때도 쓰고 불이 나면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절대 손을 대선 안 됩니다. 그러나 피트 공간 벽면을 트게 되면 10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보니 불법 개조가 잇따르는 겁니다. 관할 구청도 지난달 초부터 단속을 벌여 11가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에만 490여 가구의 피트 공간이 있지만 사적 공간이다 보니 강제로 현장 단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적 공간이다 보니까 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좀 확보하려고. 한편 경찰은 목격자와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어 낮 기온 33도 이상을 웃돌며 찜통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진주를 포함한 12개 시군에는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되면서 더위가 한층 더 심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 폭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더위를 식혀주기엔 역부족입니다. 비는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오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지만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남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며 무덥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5도, 창원 2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3도, 양산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2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5도, 거창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 더위의 기세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농민 수가 10년 동안 23%나 줄었고 농가 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균보다 400여만 원 낮았습니다. 경남 농가에서 보인 10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경남의 농가 인구는 26만 5천여 명으로 경남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9년보다 7만 8천여 명, 22.7%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은 시군은 산청군 31.5%를 최고로 함양군, 하동군이 30%를 넘었습니다. 농가 경영주 연령이 65살 이상인 농가가 62.3%로 10년 전보다 9.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농가 경영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75세 이상 비율이 29.7%로 10년 전에 비해서 14.4%포인트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축산이나 논벼 재배는 줄어든 반면 채소와 산나물 재배는 크게 늘었으며 채소 산나물 농가가 3만 9천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음산물 쪽으로 지금 농업을 포기를 하고 전업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제주에 여러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수는 단감이 가장 많았지만 정체 상태고 복숭아와 사과 재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남의 농가 소득은 3,700여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400여만은 낮은 것은 물론 시도위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영세 농가가 77.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소득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기 쉬운 겸업보다는 전업 농가가 많은 탓으로 소득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미투운동의 여파로 지난해 이름까지 바꿨던 밀양공연예술축제가 올해 본래 이름을 되찾고 새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한때 운영이 중단됐던 밀양연극촌은 젊은 연극인들의 노력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신나는 북과 장구장단에 맞춰 마당극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K-스타는 젊은 예술인들로 꾸며진 극단으로 밀양공연예술축제의 시작을 책임집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우수 작품과 해외 초청작뿐 아니라 다양한 거리 공연도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TV로 보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또 현장에 와서 보면 더 생동감도 있고 또 감동도 크고 해가지고 또 그런 생각하면서 보러 왔어요.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밀양 공연 예술축제가 12일까지 40여 편의 작품으로 밀양 시내 곳곳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연극계에 불어닥친 미투운동의 여파로 지난해 푸른연극제로 이름을 바꿨던 축제는 올해는 본래 이름도 되찾고 기간도 늘리며 수준 높은 작품으로 관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가 이끄는 연희단 거리패가 임대했던 밀양연극촌은 각종 성추문으로 한때 문을 닫기도 했지만 젊은 연극인들이 빈자리를 채우며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예술과 연극, 공연의 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씨앗을 다시 뿌린다. 밀양공연예술축제가 지난 오명을 딛고 여름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스포츠 투데이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프로야구 창원 엔스다이노스가 어제까지 딱 100경기를 치렀는데요. 지난 전반기를 분석하고 후반기를 전망해보겠습니다. MBC 경남 한만정 해설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2019년 NC 다이너스의 전반기 경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94경기를 치르면서 47승 1무 46패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걸로는 예상보다 굉장히 뛰어난 성적이었고, 그다음에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동욱 감독이 뭐 잇몸 야구, 팬들이 다 얘기했는데 잇몸 야구의 히트 상품으로서 김태진 선수, 그다음에 김용규 투수, 그다음에 박진우 투수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새로운 성공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반기에는 이동욱 감독이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는 안 됐지만 굉장히 선방한 전반기였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2019년 NC 다이너스 전반기 가장 최고의 경기를 꼽으신다면요? 창원 NC파크에서 열렸던 개막전 경기, 이 베탄코트하고 양의지 선수의 이 랑데브 홈런, 감독이 되고서 이 첫 번 경기에서 이러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이동욱 감독의 첫 발자국이 굉장히 가벼웠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양의지 선수의 영입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양가 만점, FA 모범 선수. 그 양의지 효과의 내면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 젊은 투수들이 공격적인 투수를 한다. 그리고 피하지 않는다. 싸움을 알아간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영준 포수가 미래의 안방마님으로서 프레임 코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건 엄청난 이득이고요. 세 번째, 타격은 힘들여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버들 가지를 흔들면서 힘들지 않고 치는 타격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팀 전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는 역시 최고였다. 시즌 후반기 NC 다이노스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인 현재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아주 맑은 그런 날씨는 아닙니다. 흐린 날씨지만 후반기에는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박성민 선수가 FA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점, 양의지 선수가 복귀한다는 점, 그다음에 8월에 김태군 선수가 수비 포메이션에서 합류한다는 점이 NC 다이노스에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임창민 선수가 완벽한 몸은 아니지만 자기의 몸을 가지고 불펜에 힘이 떨어진 것을 올라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을 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4위 자리, 3위 자리도 이동욱 감독이 집중만 하고 선수들이 하나만 된다면 좋은 성적으로 팬들을 맞이할 수 있는 후반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NC 다이노스의 후반기 경기 역시 저희 MBC 경남의 98.9 메가헤르츠를 책임져 주시는 저희 한만정 해설위원님의 재치 있는 입담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만정 해설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2회 자연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부터 밀양댐 생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의령 곤충 생태학습관의 여름방학 맞이 특별 행사전이 오늘부터 의령 곤충 생태학습관에서 열립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3시 진주시청에서 개최됩니다. 제30회 아시아 1인 극제 개막식이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거창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따른 경남 지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제 도정회의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테크노파크 무역협회 등과 함께 도내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통관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창구를 개설하고 TF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수출 기업의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의 자금을 사용한 일본 수출 기업에 대해선 대출 만기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말 발간한 2019 불공정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을 지원한 것은 보조금 위반이고 불공정 무역이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 절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일본이 WTO에 제기한 분쟁 조정 절차 합의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제19회 밀양공연예술축제가 어제 밀양연극촌에서 개막했습니다.
연극으로 떠나는 즐거운 휴가라는 주제로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개막식 축하 공연으로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을 선보였고 밀양 연극촌과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다양한 무대와 거리 공연을 진행합니다. 경남도청의 한 공무원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해당 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도는 이번 대기발령은 소속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조치라며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와 민주당, 창원시 지역위원회는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합시 재정지원 특례 연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와 위원회는 창원시 통합 인센티브인 146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내년에 만료되지만 통합에 따른 균형발전 정책 수요에 매년 275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특례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2009년 제1기동대 창설에 이어 창원시 의창구에 제2기동대를 창설했습니다. 순경에서 경정까지 모두 96명으로 이뤄진 경남경찰청 제2기동대는 지구대와 파출소, 교통관리 등 다양한 기초치안 활동 지원을 비롯해 각종 집회 시위 관리에 투입됩니다. 한편 오는 2023년 6월까지 경남에선 2개의 경찰관 기동대가 추가로 창설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거동이 어려운 시민이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의사의 원격 협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어제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 대상은 의창구 동읍과 북면, 대산면 주민 37명인데 방문 간호사가 환자 집을 찾아 원격 협진 장비인 태블릿 PC를 연결하면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의료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금어기가 해제돼 전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공급이 일정하지 않아 전어값이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 지역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거래되기 시작한 전어는 당일 어획량에 따라 1kg에 만 원 선에서 3만 원 선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천을 비롯해 남해와 하동, 전라도 등 전어 주산지에서 전어의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이며 당분간 가격의 불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천군이 양파와 마늘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재배 농가에 30억 원의 가격 안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마늘은 200만 원, 양파는 120만 원이며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라 자치단체가 전체 재배 농가에 안정기금을 지원하기는 경남에서 합천군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